할렐루야. 먼저 34년 전 주님의 빚값으로 세우신 우리 한성한 교회를 지켜주시고 오늘 새롭게 시작하며 드리는 임직 감사회를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진례를 맡으시고 말씀과 기도로 축하하시고 경배해 주신 노회 목회자 여러분과 행정위원회 여러분 그리고 정세훈 담임 목사님과 김영주 원로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친지 여러분과 한성한 가족 여러분에게도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저희를 사랑하시므로 저희들이 부족하고 보잘것없지만 저희들을 택하셔서 이 자리에 세우시고 주님의 선한 일을 맡기신 은혜를 생각하면 벅차오르는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만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일이 쉽지 않기에 저희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앞섭니다. 저희들 자격과 능력이 모자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능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변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한 마음으로 뜻을 모으겠습니다. 모두를 섬기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계명을 가슴에 새겨 목숨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장로 임직을 받은 우리 모두 천성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맡기신 청지기의 소명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변함없는 기도와